제 SSD 안에 실행하기만 하면 바로 빨라 빨라 엄청 빠르죠? 빨라요. 초스피드로 그냥 앱이 나와버리고 지금 외장으로 실행한 겁니다. 바로 즐길 수가 있는. 많이 변했죠. 맥북을 10년 전쯤에 처음 샀는데 그때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변했다. 모든 게 변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예전에 출연했던 밀탁이고요. 플스포탈 짭! 비슷한 그, 네, 패드를. 네, 그 영상에 최근에 나와주셨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궁금해요. 맥북. 샀죠. 언제 샀죠?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M3 프로의 14인치 모델을 거금을 주고 사셨다고. 300좀 넘게 들어갔고요. 네, 사진을 제가 좋아하는데, 좀 사진을 제대로 보정을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저도 M3 맥스. 그런데 이제 이 모델들이 다 부형이 됐습니다. 네. 이번 주에 새로운 맥들이 발표가 됐죠. 예. 내용 보셨어요? 정확하게는 못 봤는데 제게 구형이 된 건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아이맥 M4 모델도 나왔고 그리고 맥미니 M4 모델 나왔고 맥북 프로도 M4 모델이 나왔는데 이제 애플이 16기가를 기본으로 넣어주고 손바닥만큼 작아졌는데 이제 89만원이고 교육 할인으로 사면 70만원대예요. 접근성이 아주 좋네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항상 맥을 살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512를 올리면 30만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걸 1테라로 올리면 60만원이 점프되거든요. 2테라를 올리면 60 플러스 60만원. 와우. 용량이나 램이나 이런 부분이 확장이 안 되니까 항상 어려웠는데 맥OS 세코이아 15.1이 나오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앱스토어 앱을 이제 외장 SSD에 깔 수가 있습니다. 큰 변화인 것 같아요. 특히나 맥북 프로는 사실 포터블한 기기지만 맥미니는 두고 쓰는 기기잖아요. 그쵸. 사실 그냥 거치된 PC이기 때문에 외장 드라이브를 꽂았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건데 제가 쓰는 외장 드라이브 두 개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네네. 이게 삼성 SSD T7의 쉴드라는 모델이고 보호용 패킹이 돼 있어서 갖고 다닐 때 좀 튼튼한. 최근에 주력으로 쓰는 거는 이겁니다. M.2 SSD를 썬더볼트 케이스에 넣은 거예요. 그냥 PC에 들어가는 SSD를 오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맙소사. 그냥 M.2네요. M.2예요. 케이스 사시고 M.2 SSD만 꽂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사시면은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이제 외장 드라이브를 함께 쓸 수가 있는 건데 네. 꼭 이런 거 아니어도 되고 일반적인 외장 SSD 쓰셔도 되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 T7 실드 같은 경우에 테스트를 돌려보면은 거의 쓰기가 900메가 정도 나오고 읽기도 거의 한 700메가 정도 일 정도 스피드로 나오죠. 갇혀 놓으시면 사실 네. 외장 드라이브로 꽂아서 사용하면은 뭐 영상 작업을 한다거나 뭐 게임을 한다거나 둘을 쓸 수 있는 건데 이 M.2 SSD에다가 썬더볼트 케이스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조합으로 쓰는 제가 쓰는 조합은 자 요거는 스피드가 날라갑니다. 개발. 맥북이 다 썬더볼트라서 아 정말 빠르네요. 정말 빠르죠. 네. 요게 썬더볼트잖아요. 네네. 간편하게 연결해서 이렇게 정말 빨라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외장 케이스에다가 M.2 SSD 박으면 어때요? 만져보면 조금 뜨겁습니다. 개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M.2 SSD 자체가 열이 많이 나는 제품이라 방열판이랑 이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열을 방출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잖아요. 네. 이런 건 어쨌든 알고 사야 되고 제 SSD 안에 이거 보면 이렇게 지금 어플리케이션이랑 라이브러리라는 폴더가 있죠? 예. 어플리케이션 들어가 보면 앱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앱이네요. 그냥 다 앱이에요. 실행하기만 하면 바로 게임이 뜹니다. 빨라 빨라. 엄청 빠르죠? 빨라요. 외장으로 실행한 겁니다. 맥북을 사실 때 용량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 해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지금 확 들죠? 예. 그렇다니까 저도 써보고 기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애플이 되게 재밌는 게 맥에 있는 앱들도 다 덩어리예요. 하나하나가 다 덩어리인데 그렇죠. 지금 이 앱이 약 80기가 정도 되는 게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맥북에 내가 256 모델이나 맥미니 256 모델을 사서 이거를 깔려 그러면 부담이죠. 이렇게 쾌적하게 이제 외장으로 해버리면 된다. 필요한 부분은 일단 macOS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저 때문에 오늘 하셨잖아요. 업데이트 이제 끝났습니다. 아 됐네. macOS 세쿼이아 신버전 15.1로 올리면 가능합니다. 네 최신 버전. 따끈따끈 이번 주 나온 버전을 올렸을 때 오늘 내용을 할 수가 있고 참고로 15.1에 정말 좋은 게 있습니다. 미러링 플러스 드래그 앤 드롭이 되거든요.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나오거든요. 어우. 그래서 에어드랍이 필요 없다. 그렇네요. 그냥 긁으면 되니까. 네, 이런 기능도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클린업을 맥에서 하면 아이폰에 싱크가 되니까 여기서 클린업 되거든요. 사진에서 편집 누르시면은 클린업 있죠? 생겼네요. 네, 생겼고요. 한번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요. 아, 클린업 모델을 처음에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클린업을 누르면 요거를 이제 할 준비를 한번 해요. 컴퓨터에서 한번 하는 거죠. 네, 한번 하고 아이폰이나 맥이나 다 이렇게 한번 하고 네. 쫘다다다다다 한번 해주시면은 예. 지워줘 요만큼. 예. 그렇게 하면은 오 인식해서 오, 오, 오 없어졌어요. 오. 그래서 완료해주시면 몇 초 지나면은 지워져 있습니다. 없어졌네요. 예,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예, 요런 애플 인텔리전스 클린업 기능을 맥이랑 싱크해서 쓰실 수도 있고 그냥 여기서 빠르게 간단한 건 여기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그 외에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에 대한 영어지만 부분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돼요. 네, 지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할 내용 바로 외장 드라이브의 앱 설치 부분인데 앱스토어를 켜면 메뉴에 앱스토어라고 써져 있는데 가면 거기에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별도의 디스크에 대용량 앱 다운로드 및 설치라는 옵션이 생겼어요. 누르면 이렇게 외장 드라이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꽂아주시죠. 네. 목록에 생겼죠? 네. 눌러보면 경고가 나올 겁니다. 디스크 형식을 애플 파일 포맷 시스템으로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애플 시스템으로만 되어 있는 외장 드라이브만 쓸 수 있다. 요게 일단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어떻게 하느냐? 유틸리티 열어주세요. 유틸리티 열고 네. 여기 외장 드라이브가 나오는데 맨 위에 보면 보기라고 있어요. 보기 네. 보기 가면은 모든 기기 보기라고 있습니다. 모든 기기 보기. 그러면 이렇게 전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외장 드라이브의 상위, 제일 상위 이름이 있어요. 제일 상위 이름 있죠? 네. 거기서 이제 오른쪽에 지우기. 지우기를 누르면 거기에 이름 본인이 원하는 걸로 SSD라고 해주시고 네. 지금 포맷이라는 거를 가보면은 여기 맨 위에 네, APFS 그걸로 해주시면은 애플 형식이 됩니다. 애플 기기에서 가장 호환성이 높은 방식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외장을 깔 수 있어요. 네. 지우기 하면 외장 SSD가 포맷됩니다. 안에 자료 있는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지금 자료 없는 거 맞죠? 있어요. 아, 있어요? 근데 지워도 돼요.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맷을 지우기로 하고 나면 빠른데요? 네, 바로 되죠. 바로 되고 이제 SSD 보면은 비어 있죠? 네, 네, 지웠습니다. 네, 깨끗해요. 이제 아까 그 앱스토어에 있는 그 외장 드라이브 설치 기능 보면 눌러보세요. 여기 SSD. 그럼 이제 아무 경고가 안 뜹니다. 아, 네, 그렇네요. 선택이 됐습니다. 네, 포맷이 된 상태로 이제 정확히 여기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인식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외장 드라이브로 자동으로 앱이 설치됩니다. 야, 사실 크게 효용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애플이 게임을 많이 내니까 100기가씩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이버펑크도 이제 맥용으로 나온다고 외장 드라이브에 넣어놓으면 깔끔하니까 네. 이제 그런 거에 효용을 볼 수가 있는데 네네. 바라임? 네, 바라임을 요거를 또 이렇게 플렉스를 하시고 요거는 용량이 좀 작긴 해요. 요거는 용량이 작은데 2.85기가인데 네네. 지금 그냥 바로 깔리죠? 예예. 예. 구매해서 설치하듯이 바로 그냥 설치가 되거든요. SSD 들어가면은 지금 이렇게 뭔가 생겼죠? 어플리케이션이 생겼습니다. 들어가 보면 앱이 깔리는 중입니다. 사용자는 신경 안 쓰고 그냥 SSD에 꽂아놓고 그 옵션 체크되어 있으면 알아서 게임이나 대용량 앱도 설치가 된다. macOS 사용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대용량 앱을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이것도 약간 일종의 애플의 고집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조금 풀렸다. 요 정도 이제 해줄게. 네. 용량이 이제 너무 앱들의 용량이 커지고 우리도 AAA 타이틀 게임들 해줄게. 그러려면 항상 용량이 발목을 잡는다. 맞아요. 애플도 이제 게임 쪽으로 밀려면 이런 방향이 필요했거든요. 지금 받으시는 게임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 있는데 실행해 보죠. 바로 된다. 오케이. 잘 되네요. 잘 되고요. 열심히 읽어봅니다. 지금 바로 되네요. 됐다. 잘 돼. 요런 게임들이 이제 용량 부담돼서 난 깔기 어려웠다 용량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이렇게 지금 깔아서 하시면 되겠고 네. 그런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1기가 미만은 무조건 기기로 깔립니다. 아 1기가 정도면 네 1기가까지는 외장이 연결돼 있어도 무조건 기기로 깔려요. 이런 앱을 깔면 38메가 네 38메가 이렇게 깔렸죠? 깐 게 평소처럼 이렇게 기기 안에 들어가 있고 네.
매킨토시 HD 디스크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외장으로 안 깔려요. 1기가 언더를 못 깔 정도로 사용을 하셨으면 폼에서 한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는 사실 상관없죠. 네, 이런 거는 합리적인 방향성인 것 같고. 네네. 두 번째 포인트는 아이패드용의 앱이나 아이폰 앱도 쓸 수 있죠. 그쵸. 모바일 앱을 깔 수가 있는데. 네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것들 있잖아요. 네, 많죠. 이거는 외장으로 안 깔려요.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종래의 방식으로 그냥 기계에 깔리고. 맹용 앱 1기가 이상. 네.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자동으로 외장 드라이브를 깔린다. 그래서 정식으로 깔리는 거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폴더도 있고 라이브러리 관련된 자체 시스템 파일들도 다 설정이 알아서 들어가요. 아. 그래서 사용자는 신경 쓸 게 없긴 해서 좋긴 한데. 네. 약간 까다로운 부분?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이 애플리케이션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네. 로직 같은 이런 프로그램 다 있는데 시스템상의 기본 이 런치패드 메뉴에서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외장 들어가서 키거나 해야 돼요. 결국은 폴더를 열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지만 시스템상에서 정식으로 깐 거기 때문에. 네. 앱스토어에서는 정상 인식이 돼요. 시스템적으로는 연동이 된다. 아마 나중에 마이너 업데이트로 이런 게 이런 것도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만 어쨌든 약간 당황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꿀팁을 드리자면은 윈도우에 바로 가기. 맥에서는 가상본 만들기를 해줘서 만들어 나온 요게 바로 가기거든요. 요거를 밖에 빼놓으면 요게 바로 가기예요. 요걸로 앱을 실행하시면. 외장 드라이브에 있는 거 바로 폴더 안 열고 킬 수 있고요. 불편하지 않겠죠? 아, 이러면 뭐 충분하죠. 로직 프로 앱이 외장 드라이브에서 실행된 건데. 네. 애플의 전문 프로그램들은 기존도 외장을 지원했어서. 네. 로직 프로에 사운드 라이브러리 가시면. 네. 위치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라이브러리 위치 변경하시면 70기가를 한 방에 외장으로 옮겨줄 수 있어요. 재배치를 해줍니다. 앱도 외장, 라이브러리도 외장. 좀 널널하게 남겨놓을 수 있는. 그렇죠. 네. 아예 예전에는 그래서 앱은 내장에 깔고 라이브러리는 외장에 깔는 건 됐어요. 이제는 근데 앱, 라이브러리 다 외장을 뺄 수 있다. 정말로 좋은 것 같고요.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의 생계 앱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굳이 사실 뭐 외장으로 깔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보관함을 외장에 만들면 돼요. 외장에 만들면 작업할 때 이 외장에 저장하고 외장을 불러오거든요. 네네. 기존에 됐던 방식 이렇게 쓰셔도 되니까. 그쵸, 그쵸. 이것도 본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깥에다가 놨다가 가져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냥 아예 앱도 외장에 깔고 싶다. 그럼 이제 외장에 까셔도 되는 거고. 앱도 외장에. 파이널 컷이 약 5기가 정도. 네, 5기가. 5기가 정도 되니까 나 이용량도 절약하고 싶다. 아, 그럼 빼면 된다. 이제는 뺄 수 있다. 요즘 라이트룸은 클라우드 기반이잖아요. 네네. 올려서 절약하는 사람도 있는데 라이트룸도 외장에 깔아놓고 기기 안에다가. 아, 그렇죠. 설정에 가보시면 이렇게 원본용 저장 위치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외장 드라이브 만들어서 지정해 주시면 외장 드라이브로 바꿔서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도 써먹으면 좋겠다. 네. 많이 변했죠. 맥북을 10년 전쯤에 처음 샀는데 그때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변했다. 모든 게 변했다. 애플이 변화의 기조를 가져간다는 걸 이런 부분에서 느낄 수가 있으니까. 네. 한번 가지고 계신 SSD를 시험해보시고 쓰기 나름에 따라서 비용을 많이 줄여서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작업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댁에서 작업장에서 시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 안녕!